안녕하세요. 여행자 존입니다. 자, 구독자 5,000명 감사. 5,000보 걷기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전거 준비했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끌고 갔다가 돌아와야 되니까 자전거 끌고 가는 거고요. 자, 오늘도 이 길로 갑니다. 해안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저희 집에서. 오늘이 8월 6일이고요. 7월 31일에 5,000명을 달성을 했어요. 제가 첫 영상 올린 지 유튜브 1,087일 만에 만 2년 11개월 21일 만에 성과고요. 보시면은 1000명까지 18개월이 걸렸고요. 제가 1000명에서 2000명까지 10개월, 2000명에서 3000명까지가 4개월, 3000에서 4000까지가 54일이 걸렸고요. 그리고 4000명에서 5000명까지 38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떡상은 아니지만 떡상 못지 않은 진짜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떡상 그렇게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떡상보다는 저는 지금 같은 속도로만 꾸준히 올라준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자, 바다 가 보이는 곳으로 지금 이제 해안 도로로 건너가고 있고요. 뻔뻔 어우 똥 냄새 씨. 자, 천보 돌파했습니다. 천보 돌파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차가 많네요. 그 보시면서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이거 슬쩍 타고 가는 거 아니야? 중간중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만보기가 굉장히 이거 최첨단 민감한 그거라서 그런지 자전거에다가 거치대에 올려놓으면은 카운터가 안 돼요. 자, 오케이. 2000보 돌파입니다. 2000보. 자, 저 앞에 이제 암도 해안공원이 보이네요. 암도 해안공원. 여기서도 촬영 한번 한적 있는데 거의 2년 전인 것 같은데요. 내 여행 친구를 소개합니다. 여친소 영상을 여기서 찍었었죠. 그때부터 보셨으면 진짜 오랜 구독자시겠네요. 그때가 아마 1000명대가 될지 안 됐었던 것 같은데 날씨가 그래도 조금 이제 한풀 꺾였습니다. 안낮에는 아직 뭐 굉장히 덥긴 한데 좀 있으면 말복이고 입추고 예, 금방 가을 됩니다. 지금 이제 뭐 구독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저번 달이 제 생각에는 약간 정점을 한번 찍은 것 같아요. 예, 살짝 지금 내려오는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무튼 7월 한 달이 약간 좀 피크였던 것 같아요. 7월 수익이 60만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지금 한 4개월 정도 계속 30만원 이상 나왔는데 7월에 한 방에 60까지 빵 뛰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원래 유튜브를 시작하고 첫 꿈이 그거였어요. 뭐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유튜브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이 구독자 1000명에 4000시간 돌파를 해서 수익 창출을 하는 게 목표일 텐데 그 1년 반 만에 그 꿈을 이뤘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꿈이 월 30만원의 수익을 내는 거였는데 그 꿈도 얼마 전에 이루어진 거죠. 네 달 전부터 해서 지금 꾸준히 30만원씩 찍히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꿈까지 지금 달성을 했다 라고 보여지고 보통은 목표를 구독자 수로 잡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업 유튜버고 그리고 저한테 있어서는 30만원이라는 돈이 꽤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한 달을 의식주 중에 한 파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0만원으로 예를 들어 뭐 집 방값도 월세 30만원짜리 방을 구해서 살 수가 있고요. 한 달 동안 식량을 30만원이면 저는 생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주 중에 식이 해결되는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저한테 30만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액수기 때문에 첫 번째 목표를 30만원을 잡은 거였고 이제는 60만원이 어영부영 돼버렸어 또. 네, 근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또 이게 지속이 된다면 세 번째 목표가 되겠네요. 유튜브 그 다음 목표는 100만원으로. 자, 정신없이 걷는 사이에 3000보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3180보 3000보 돌파했고요. 4000보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송도 3교가 나왔습니다. 송도 신도시로 가는 다리가 총 3개가 있거든요. 송도 1교, 2교, 3교가 있는데 저희 집 쪽에서는 이제 3교가 제일 가깝죠. 아, 다리 이름이 있었네요. 아트센터교라고 합니다. 아트센터교. 저희는 그냥 통상 송도 3교. 오, 야매다. 야매. 여러분 이거 야매라고 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이거 야매였거든요. 야매. 야매가 잡기 진짜 어렵고 보기도 힘든 잠자리였는데 잡았다. 야매 잡았다. 야매. 뭐 멍 때리고 있어. 잤나 봐. 매생이탕이다. 매생이탕. 거대한 매생이탕. 자, 이제 송도 신도시 진입했고요. 갑자기 좀 빗방울이 지금 살짝 떨어지는데 소나기 같은데 이게
막 쏟아지지만 않으면 될 건데 지금 한 방울씩 지금 조금씩. 자, 오케이 오케이. 4000보, 4011보. 자, 5000보까지 이제 1000보 나왔습니다. 1000보. 여기가 텃밭인가 봐요. 텃밭 망한 것 같은데. 옥수수가 지금 나오는 때 아닙니까? 지금 아닌가? 옥수수가 다 자라다 말았지요. 저쪽에 방울토마토도 있네. 방토도 있고. 이제 커널워크 지나고 있습니다. 커널워크.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건물이 네 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겨울동이네요. 겨울동. 이거 커널워크 끝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1000보 남았으니까. 자, 4700보, 4750보. 여름동 지나고 있습니다. 여름동. 5000보 돌파. 5000보다. 5000보. 구독자 5000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한 보 걸어서 5000보 달성을 했고요. 앞으로도 6000명, 7000명, 8000명 쭉쭉쭉 또 계속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 보니까 커네르크 거의 끝까지 왔고, 아까 얘기한 대로 G타워까지 왔네요. 거의 G타워. G타워라고 저 올라가면 전망대처럼 쫙 볼 수 있거든요. 자, G타워 한번 가볼게요. G타워 8시까지라고 써있거든요. 아, 전망대 휴관이다. 네, 코로나라서. 아, 아쉽네요. 시간은 세이프인데 지금. 아, 이 시간대에 송도에서 배달만 해봤지. 아, 이렇게 좀 여유있게 다녀보지를 못했는데 좋네요. 멋있다. 아까 역시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배달할 때는 이런 걸 볼 여유가 없는 거야. 똑같은 거리를 걷고 있는데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 아, 멋있는데? 제가 요거 무역센터 건물 지을 때 노가다 하러 한번 왔었거든요. 딱 한번 왔었는데 저 창문 중에 한 8개는 제가 날랐다. 1조 했다. 내가 보통은 그렇게 해놓고 야, 내가 저거 다 졌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알라딘 가고 있습니다. 배달 온 줄 알겠다. 배달. 여기 처음 가보는데. 이게 책이 한번 이제 물에 젖게 되면은 책에 이제 곰팡이가 생겨요. 갈색 점으로 직접 곰팡이가 생기는데 이게 한번 생기면 옆에 책이 계속 옮겨가지고 저희 한번 곰팡이 생기면 매입이 안 되시거든요. 근데 네, 수고하세요.